지금 5만 남았다. 아. 다시 260을 5만 남았다. 씨는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어저께 새벽에 와서 이렇게 집에 못 들어가고 대나무에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. 대개 의견들이 굉장히 비슷해요. 그래서 오히려 더 확인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말씀들이 거의 같고요. 미디어 대응 잘해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가지였고 마지막 선생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공통적인 의제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간다라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가 없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가요. 오히려 지역에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것 좀 이거 좀 해줘라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시고 대의원제 폐지해라. 그건 영남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지고 가고 싶은 제도인데도 놓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올려듭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잘 혁신안들을 만들어서 겨우 지금 1호 나온 거거든요. 2호, 3호 나와야 되는데 여러 논거들이 필요해요. 이렇게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잘 모아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예, 저는 울산시당위원장이고요. 저는 군주군수 했었고 지금은 원외지역위원장입니다. 제가 당원에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핵심위원들 중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제가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. 당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국회의원들만 기득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, 또, 지역위원장들마저도 또, 다른 기득권을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,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려놓는 방법들, 그리고 또, 우리 당원 명부나,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을 바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꼭 고민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떠들어가지고요.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저희는 저랑 이제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 외부 위원님 한 8명인데 대부분 다 민간인입니다. 정치인이 아니었어요. 막 갑자기 언론에서 보도가 막 나오고 이러면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소문이 확 나 있고 막 기사가 수십 개 나와 있고. 그래가지고 그거 아닌데요 라고 또 정정해달라고 하면 기사는 안 실어주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막 뭐지? 이럴 때 있으면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화를 한 번만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